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 인조잔디공사 3일차 되는 날로써 규사를 하차하러 왔습니다. 지난번 하차했던 그 인조잔디는 지금 다 깔았고요. 이제 저 위에다가 규사와 고무칩을 뿌릴 거예요. 지금 규사를 실은 차가 두 대 밖에 안 내는 거, 세 대가 와 있고요. 또 내리는 중간에 두 대가 더 와갖고 규사 실은 차는 다섯 대입니다. 거기다가 고무칩 실은 차가 두 대, 총 일곱 대 차량을 오늘 하차를 해갖고 오늘 요거 살포까지 다 끝나요. 근데 오늘 동영상 편집 하차하는 데까지만 올리겠습니다. 일단 시원하게 한번 하차해 보겠습니다. 장소도 넓고 작업하기 좋잖아요. 지금 한 대 마저 들어와갖고 지금 세 대째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요거 규사는 그냥 두 자루씩 내리면 돼요. 여기 땅이 좋기 때문에 두 자루씩 펑펑 떠갖고선 휙휙 갖다 놓겠습니다. 하물차 사장님들도 이거 규사식 고면은 지게팔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나시죠. 3단 지게차 같은 경우는 저 문짝 안 따도 돼요. 뭐 따주면 더 편하죠. 이 하물차 사장님은 문짝을 다 따주셨네요. 자, 그럼 시원하게 한번 내려볼까요? 항상 그 하물차 사장님이나 저기 고리 걸어주는 분들 손발을 조심해야 돼요. 이것도 작업 보조자 없이 그냥 지게차 혼자서 내릴 수 있는 뭔가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혼자서 이게 발 걸어주려면은 지게차가 너무 빨리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. 속도를 맞춰줘야 해서 살살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두 개를 해봤자 무게는 얼마 안 돼요. 이걸 보통 톤백이라고 그러거든요. 자루 하나에 톤 정도 실는다는 얘기죠. 두 개면 2톤이죠. 실질적으로 훨씬 적을 수도 있고요. 이 톤백 자루는 땅 안 좋은 데서 너무 막 흔들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. 지게발이 각이 져갖고 저기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. 물론 이런 땅에서는 뭐 잘 끊어지는 일이 없죠. 이번에도 한 자루도 끊어지지 않고 다 무사히 내렸습니다. 두 자루씩 막 내리는데도 엄청 많아요, 양이요. 중간에 끊어먹고 좀 속도 좀 빨리빨리 올려서 후반부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게 다 똑같은 작업이잖아요. 뭐 두 개씩 내리는 거.
그리고 저 톤백 위에 톤백 이렇게 좀 얹어서 오게 되면은 요런 건 3단지 개체 없으면 못 내립니다. 요 같은 영상을 제가 2주 화면으로다가 처음에는 그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.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이 하차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후반부에서 폭행 버전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아무래도 지게빨에 보이는 그 폭행 버전이 훨씬 영상미는 더 좋아요. 이제 두 대째 하차 들어갑니다. 이 화물차는 지금 보면은 문짝을 안 땄죠? 그래서 3단지 개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. 조금 더 높이 들면 되거든요. 이번에는 발 걸어주는 분이 한분더 투입이 됐어요. 확실히 두 사람이 발을 걸게 되면은 그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. 빨리빨리 하차하고 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벌써 세 대째 내리고 있습니다. 요거 내리고 있는데 또두 대가 더 들어오죠? 완전 지게빨에 지금 땀나도록 내리고 있어요. 가끔 여기다 한 대씩 들어줘요. 그럼 이렇게 풀러갖고선 이 차에다가 쏟아가지고 와서 저 잔디밭에다가 살포를 하는 겁니다. 내리는 것도 많지만 이것도 살포하려고 다 하나씩 올려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? 오늘 하루 종일 빡세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. 부지런하게 빡세게 대야 하차를 합시다. 근데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, 이건 뭘까요? 자, 기다리는 동안 또 하나 실어줍니다. 이분들도 참 엄청 일 잘하시더라고요. 저렇게 쏟아주면은 금방 갔다 살포하고 오세요. 어쨌든 이날 아침 7시 한 10분부터 시작해갖고 12시 전에 규사 살포가 다 끝나버려요. 엄청 빠른 겁니다, 이거 분명히. 하차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한 9시 정도부터 살포를 시작했거든요. 근데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. 12시에요. 3시간 만에 요 살포가 다 해뒀다는 얘기죠. 그리고 오후에 한 2시간도 안 돼갖고 고무집 살포가 다 끝났으니까 이분들도 참 빡세게 일하셨고 저희 지게차도 되게 빡세게 일을 했어요. 이렇게 고리 걸어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지게차도 그렇고 화물차 사장님도 그렇고요. 지게차에선 저게 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하나 살포기 하나 얹어주고요.
또 하차합니다. 이거 두 분이서 고리 걸어주면은 내리는 거 금방 내려요. 그래서 발걷는 것도 훨씬 빠르잖아요. 이제 잠시 후면은 아이들 통학 시간이 돼갖고 작업을 멈춰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하차해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슬슬 승용차들이 그 선생님들 차거든요. 선생님들 차 들어오고 좀 있으면 학생들 통학할 거 아니에요. 부지런히 내려야 되겠죠? 이런 식으로 하차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. 아니, 하차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잔디, 인공잔디 깔때 보면은 일이 어려운 일이 없어요. 간단하죠? 인조잔디 롤 하차해놓고 다시 그거 운반하고 다음에 이렇게 규사 오면 규사 하차하고 다시 또 살포기 하나씩 얹어주고 일은 참 쉬운 일이에요. 거기다가 요금은 3단지 개체 요금이니까 요금도 짭짤하고 좋지 않습니까? 이제 하차 영상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, 이제 내일 살포기에 이걸 하나씩 올려갖고, 잔디에 살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차 시원하게 했으면은 살포도 시원하게 해야 되겠죠? 또 한자로 살포기 얹어주는데, 이 살포하시는 분이 엄청 빨리 일을 하세요. 정말 이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이더군요. 역시 둘이서 걸어주니까 훨씬 빠릅니다. 오늘 하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내일은 요거 살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럼 거의 끝이에요. 인조잔디 공사는. 감사합니다.